씹어먹어 줄게. 저한테 맞을 것 같던 수학책 영어책? 둘 봤다, 둘 봤다. 이 둘은 대단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잘한다, 잘한다. 제이 잘 나가요. 죽습니다. 그때 미팅하나. 미팅 하셨단 거예요? 그때는 미팅하면 안 돼? 내가 그때 실수를 좀 했거든. 모상방류 하다가 만세를 외쳤어요. 진짜 잘합니까? 네. 욕창에 누워있다가 밤이 들켜가지고 아직 보여줄 게 더 많아요. 허벌판의 크라이신데 자, 오늘 방송 예. 방심장은 종결자 스페셜 맞습니다. 재미의 끝을 보여줄 대한민국 최고의 게스트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종결자 스페셜! 네. 바로 대단한 종결자분들 총출동을 해주셨습니다. 예.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기움의 종결자 김재라! 반갑습니다. 이분은 스타일의 종결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마 패션의 종결자인 것 같습니다. 소개합니다. 진짜래. 지드래곤이에요. 아니 컨셉은 뭡니까? 조금 더 야. 야. 저것도 진짜 지드래곤 씨가 입으니까. 네. 그렇죠. 개가 옷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분이 보면 그냥 늘어난 추리닝이거든요. 네. 저는 바지는 명절 선물로 제 엄마 갖다 주도 안 입습니다. 우리 엄마도 안 입는다, 야. 옷만 봤을 때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이야! 손이네요. 빵빵이야. 근데 사실 저 바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패션보다는 왠지 모르게 저한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고 싶었던 종결자가 이분 아니었나? 맞습니다. 성합니다. 김동호! 아주 그 야승 진한 수컷이 돼서 몸이 막 나타났습니다. 본인께서 어떤 종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배님?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익근무 소집해제를 했어요. 예. 공익근무 종결자라고. 아, 예. 아, 진정한 종결자. 임무 종결자잖아요. 예. 아, 무슨 일을 담당하죠? 아, 저는 그 주로 분리수거와 커피 그릇 담당. 대걸레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강신장의 영원한 VVIP입니다. 강신장 패밀리 빅뱅 승민 씨, 네. 본인은 어떤 종결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크의 종결자라고 할까요? 아,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아, 기대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그 진짜 토크 종결자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리네요 오늘 잘. 승우 씨는 토크하다가 만약에 좀 막히면 그냥 편하게 그 양현석 사장님 성대모사나 한번 하는 거. 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릴렉스 하세요.